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의 생성형 AI 경쟁에 이어서 삼성, 인텔, 애플의 온디바이스 스마트폰, 또 온디바이스 컴퓨터를 위한 반도체 경쟁까지 이런 와중에 IBM이 조용히 새로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1121개의 큐비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콘도르라는 양자 컴퓨터 칩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먼저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의 연산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인간으로 치면은 뇌 속에 있는 뇌세포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큐비트 수가 1121개라 했으니까 뇌세포 수가 1121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연산 단위, 그때 쓰이는 비트랑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것, 그리고 1024바이트가 모여서 1킬로바이트가 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양자 컴퓨터에선 이거를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양자 비트라는 뜻의 영어 퀀텀 비트의 약자인 것이죠. IBM은 2021년에 127개의 큐비트, 그리고 2022년에 433개의 큐비트를 공개했었고, 이번에 1121개의 큐비트를 공개한 것입니다. 마치 램 용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뇌도 커지고 뇌세포도 더 많아지는 것, 그러면서 더 많은 생각과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큐비트가 들어간 양자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일반 컴퓨터에서는 0 또는 1, 이 두 개를 가지고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0 또는 1, 그리고 0과 1이라는 정보 처리 방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0이면서 1이기도 한 상태를 활용한 정보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 처리 능력이 세 가지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터에 붙어있는 단어 양자를 알아볼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큰 틀에서는 뉴턴의 고전 역학을 따릅니다. 지구 중심부로 당겨지는 힘, 중력으로 사고가 땅으로 떨어지고, 또 버스가 달리다가 멈추면 몸이 기우뚱하는 것은 또 관성의 법칙이고, 로켓이 불을 뿜어내면 그 반대작용으로 날아가 버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또 규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늘 봐오던 현상이나 규칙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미생물의 세계 정도가 아니라 원자나 분자 크기의 세상에서 말입니다. 여기서는 뉴턴의 고전 역학이 아니라 양자 역학이라는 물리 현상을 보입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0 또는 1의 상태가 아니라 0이면서 1인 상태, 요거 말이죠. 이걸 우리는 보통 중첩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만약에 양자 컴퓨터라면 칩 안에 0 또는 1인 상태의 물질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양이가 죽었으면서 살아있는 상태인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론에 이어서 작은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빛을 쏘아 반사시키면 그 빛의 파장과 충돌하는 입자가 멀리 날아가 버려서 입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도 여기서 나옵니다. 네, 이런 양자 역학의 현상은 빛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입자라고 하는 이유는 빛 알갱이를 관측하면, 측정하면 특정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파동처럼 흐르는 그 위치 어딘가에 분포되어 있는 확률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빛 입자들이 한 곳에서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친다라고 하잖아요. 빛이 파동이다? 파동처럼 가는 게 아니고 이 파동 범위 안에 분포되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양자 중첩 현상을 쓰려면 절대 온도인 영하 273도, 바로 초전도체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IBM이 초전도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직접 IBM 코리아에 가서 관련 내용들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IBM에 왔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에서 양자 컴퓨터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표창이라고 합니다. IBM도 어느 날 갑자기 양자 컴퓨터를 한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네네. 조금 찾아보니까 엄청 옛날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을 네. 해왔더라고요. 저희 모두 다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네. 언제부터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양자 관련된 거를 연구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론이 처음 시작된 거는 1935년도 EPR 파라독스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IBM은 실질적으로 이제 1970년대부터 양자에 대한 어떤 연구를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부터 이제 MIT랑 함께 이런 양자에 대한 어떤 기초 이론을 정보, 양자 정보 이론에 대한 발전을 저희가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퀀텀 크립토그래피, 암호 체계라든가 양자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 해왔고요. 50여 년 동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많이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사용자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2019년도부터 이제 IBM 퀀텀 시스템 1이라는 걸 저희 발표함으로써 최초의 어떤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드렸고요. 저도 쓸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네. 뭐 지금 들어가셔서 클라우드를 접속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기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하고 유전자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도 유전체 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것도 다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 이제 IBM과 함께 한 글로벌 285개 정도의 기업들이 IBM과 어떤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본인들의 비즈니스라든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렌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도입되다 보니까는 어떤 자동차 그런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어떤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이제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조 공정에서의 어떤 최적화를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또 활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엑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관련된 제조업인데요. 여기 실질적으로 석유 시추부터 해가지고 화학 공학의 어떤 툴로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석유나 어떤 가스를 시추하는 데서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을 통하고 어떤 최적의 어떤 위치에 시추를 하고 그걸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건지 어떤 제품을 이제 개발할 건지에 대한 것도 역시 화학 공학의 툴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에 있는 선 연구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그런 입자를 찾는 데 있어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와 머신러닝 같이 접합을 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네, IBM이 만들고 있는 게 초전도 상태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걸 구동하는데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냉각 장치며 또 공급할 에너지들 때문이죠. IBM 양자 컴퓨터를 보면은 뭐 CPU나 쿨러, 램, 그래픽 장치 이런 게 안 보이고 샹들리에처럼 뭔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 주렁주렁 달린 것이 냉각 기기이면서 양자들이 돌아다니는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렁주렁 달린 냉각 회로 하나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전체적으로 동일한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불안정합니다. 오류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양자라는 그런 입자 레벨에서 이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얼마만큼 양자를 그 고정하느냐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진동이라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전도 이제 -273도 제로 켈빈 온도로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양자에 대한 그런 진동을 낮추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만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하지만은 에러 완화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큐비트를 끼워넣은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 실제로는 100큐비트보다 좀 더 낮은 수치의 큐비트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 구실을 하려면 수백만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IBM은 수백만 큐비트가 있는 하나의 칩을 만들기 보다는 한 130개 정도의 큐비트를 가진 칩을 엄청나게 연결해가지고 유의미한 수의 큐비트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에는 또 IBM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초전도체만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IBM과 다른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를 보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onQ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IonQ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불안정한 이 초전도체를 활용하지는 않고 전자기장을 활용해서 이온들을 양자들을 포획해서 활용하는 이온 포획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온도에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연산 속도, 이 계산하는 속도, 컴퓨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초전도체보다 아주 느립니다. 그리고 이 큐비트,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큐비트의 숫자를 엄청나게 늘리기가 또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IonQ에 따르면은 2025년쯤부터 자신들이 만든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을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는데 일단 가봐야죠. 이 기업 외에도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로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IonQ랑 비슷한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하니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이 정도인데 절대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있는 기업 중에 일부를 주식으로 샀어요. 한 10년 뒤에 한번 열어보려고 사봤습니다. 어떻게 되나?
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아직 뭐 미완성 기술이고 뭐 아직 지금 굳이 우리가 그걸 준비할 필요가 있어라고 이제 의문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완성될 그런 기술입니다. 하지만 또 파괴 혁신, disruptive technology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조금 더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그걸 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얻게 될 그런 이득도 있을 거고요. 또 이걸 내가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위협도 있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먼저 고민을 하고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이후에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 기업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Start now!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